같이 읽어보겠습니다. Q1 오랜만에 시작. 오랜만에 영혼을 나누면서 생활 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강단하며 시간 끌기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명령으로 인해 어렵습니다. 좋은 해결책 부탁드려요. 이 지금 고학년이라는데 몇 학년 말씀하시는 건가? 5학년이요. 5학년? 아, 5, 6학년 뺀질 되지. 5, 6학년 이제 뺀질 되기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교사를 준비. 자, 요 우선 요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든가에 이런 챕터가 하나가 있어요. 까불이들이 그룹을 이루고 교사에게 덤비고 까불고 그럴 때 대장부터 공격을 해야 될까? 쫄개부터 공격을 해야 될까? 대장.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는 다른 거야. 이 훌륭한 교사, 이 양반은 원래 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가 이 책이 먼저 나왔던 거야, 이게. 그런데 선생님들이 아우, 훌륭한 교장 책 말고 훌륭한 교사 책도 써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교사가 나온 거야. 이게 먼저 나와. 네. 이거는 그 어미칸 선생님한테 제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연락하시느라고 고생하셔서 드려도 되죠? 그럼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저도 이제 교감 교장이 안 되는 거를 명예롭게 생각했는데 저기 경남 밀주 초등학교에 박순걸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분은 모든 담임에게 업무를 배제시켜버렸어요. 네. 그리고 금요일 오후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가 범위 내에서 조퇴 쓰고 나가세요. 학교는 자기가 지킨다. 우리가 연가를 확보를 못해 먹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걸. 이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왜 빼지 마시라 그래요. 기회가 되면 하셔. 저는 그렇게 그런 이런 훌륭한 교장, 이런 훌륭한 교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오늘의 많은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쫄개들부터 뜯어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센 척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어릴 때는 요즘도 그런 놀이 하나 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 이렇게 꼽아놓고 모래 쌓아놓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 누가 순례가 돼? 넘어뜨리는 사람이. 그죠? 근데 이 막대가 뻣뻣하게 서있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도, 주변에 모래 쓸수 없으면 맥없이 쓰러져 버린다. 그러니까 둔덕이 있기 때문에 대장애들이 쓴 척 한다. 따라서 약한 아이들부터 살살 꼬셔서,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다 어디 갔나? 외롭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다. 참, 훌륭한 교사가 저의 막걸리 값을 톡톡히 합니다. 이게 신뢰수예요.